자, 이제 내주인은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저게 뉴스에까지 나와가지고 보면서 이건 아닌데, 작은 영웅인지 탱크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행동 분석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나라 훈련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행동 심리 분석에 대한 연구를 많이 안 하세요. 패트리샤 맥코넬이나 그 다음에 시저밀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의 행동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훈련 방법만 보고서 막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시저밀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훈련소 이름이 뭐죠? 북 사이콜로지 센터죠.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훈련소를 만들면서 북 사이콜로지 쪽을 포커싱을 한 거예요. 애들의 행동보다는 심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가 뭔가를. 근데 그분은 대학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행동학을 전문으로 연구하신 분도 아닌데, 근데 방향은 되게 잘 잡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하냐면은, 동레이어에서 우리가 얘기한 구조적 행동집은 동레이어에서 팩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고 한단 말이죠. 훈련 기법을 또 하는 게팩 레이어에서의 리더십 팔로우십을 만들기 위해서 견주 교육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목줄 채는 거를 봐요.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요. 방법을 가지고서. 왜그 방법을 쓰는지는 그 사람이 그 목줄 채는 거를 초창기 시즌 1에서 조금 보여준 나중에 하도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방법을 바꿔요. 목줄 안 채요. 근데 그 목줄을 채든 안 채든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거는 리더십 팔로우십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동레이어에서의 그 심리적 접근 방법이고 생태적 접근 방법이고 그 사람 생태학자도 아니에요. 행동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개들을 관찰을 하다가 오랜 동안 개들을 관찰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농장에 있는 개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했어요. 할머니도 행동학이나 생태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농장 그 멕시코에는 떠돌이 개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개들을 할머니가 되게 잘 다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시저밀란도 사실은 개의 그 무리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몰라요. 하지만 그 팩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의 개들의 언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 팔로우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자연 속에서 보고 자랐던 분인 거예요. 그것을 응용해서 훈련 방법으로서 그것을 리더십, 팔로우십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동레이어에서의 목줄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바디랭귀지를 쓰거나 이런 거지, 그런 훈련 방법이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곁눕지마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발을 가리키는데 발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훈련사들이 되게 많았고 옛날에 우리나라 훈련사들이 시저밀란을 비판할 때그 손을 보면서 비판을 했어요. 발은 보지 않고 정말 시저밀란의 그 책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게 뭔지는 공부를 안 해요. 영상 보고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온 행동조정 영상만 보고서 비판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깊이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제까지의 이제 훈련사들의 이제 공부가 대부분 그런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서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도 그냥 보면은 공격성인 거예요. 이 영상도 저 개는 까만색 개는 이웃집 개는 근데 전혀 공격적인 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가 마당으로 뛰어나오고 개가 신나게 그 뒤를 쫓고 있어요. 이 개가 이게 주인을 지금 물려고 가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네, 꼬리나 근육 같은 걸 보면은 전혀 긴장돼 있지 않아요. 그냥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이 개도 주인을 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뛰어놀고 있어요. 자, 이런 행동, 어린이가 특히 다른 개와 함께 개활지에서 뛰어요. 그러면은 다른 개들이 이걸 볼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독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상황이. 애들이 지금 독파크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개들은 사람을 개로 봐요. 동료로 봐요. 같은 패그룹. 얘네들은 종을 구별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쉐이프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게 개하고 사람이에요. 사람도 동료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새의 각인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각인하고는 달라요. 새들은 알에서 깨자마자 처음 보는 물체를 부모로 생각하는 게 각인이라고 그래요. 로렌츠가 발견한 생물학자 그건데 개들도 태어나면은 사람을 보자마자 사람을 부모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동료로 보는 거예요. 새처럼 그렇게 각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들은 사람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패계 리더로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동료 중에서 하이랭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G로 얘네들이 사냥감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못한 개들은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자연에서 어렸을 때 아예 분리돼서 살았던 개들은, 들개들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들개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미개가 사람 주위에 머물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리서라도 접촉을 하게 돼요. 크기도 개들은 가늠을 못해요. 자기 몸의 크기가 얼마가 되고 상대방의 크기가 얼마가 되니까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이런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 대신 이제 아이들을 주로 강아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니요. 행동이 강아지 행동으로 되게 빨라요. 잘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과 어른이 움직이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시면 아이들은 늘 뛰어다니고 하이톤의 목소리를 내요. 키즈 장난감, 찍찍하는 장난감의 톤하고 비슷해요. 헤르츠는 주파수는 개를 자극하는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헤르츠가 높을수록 개들을 더 자극해요. 사냥동물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해요. 쥐소리, 찍찍, 하이톤이잖아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개들한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른들은 점점 커가면서 톤이 낮아지고, 특히 개들이 남자를 더 경계를 하고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목소리 톤이 더 낮기 때문이에요, 여자들보다. 여자들 만만하게 보는 게 하이톤이기 때문에 강아지로 볼 경향이 높아요. 자기 새끼나 자기가 거느리는 멤버 구성원으로.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할때 가급적 천천히 톤이 좀 높더라도 천천히 얘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남자들의 목소리는 으르렁하는 헤르츠랑 비슷해요. 톤이. 애들이 낮은 통으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하울링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소리 톤도 사실은 개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지금 이 개는 이미 나와 있었죠. 이웃집 개는 저쪽에 마당에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랫집에서 개와 아이가 뛰어나와서 막 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단서가 복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열려요. 공간에서. 그리고 저 개가 무능개였다 그러면 저렇게 마당에다 못 풀어놔요, 저 개도. 까만 개도, 저 주인이. 그런 상황들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계속 보죠.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꼬리를 잘 보셔요, 방금. 어떻게 꼬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세요.
프로펠러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프로펠러처럼 휑휑이 돌리고, 이거는 즐거울 때 나타나는 꼬리 움직임이에요. 계속 봅시다. 예, 돌리고 있죠. 꼬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예, 그리고 보세요. 자, 아이한테 달려갔는지 흰개를 보고 달려갔는지를 보세요. 흰개를 보고 달려갔어요. 개들은요, 예, 나는 한 놈만 판다주의예요. 예. 공격을 할 때도요, 한 놈만 보고 들어가지, 여러 놈과 일대다로 싸우는 개는 없어요. 얘는 하나에 꽂히면은 한 놈만 패요. 만약에 이게 공격성을 가지고 달려갔다면 흰개를 공격하려고 달려갔던 거예요. 아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들이 만약에 싸움이 붙었을 때요, 옆에 있는 개들이 막 짖고 그래도 옆에 있는 게안 물어요. 무는 대상을 바꾸지 않아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많은 애들을 관찰하면서 검증했던 사실들이에요. 걔는 한 놈만 팹니다. 근데 그걸 말리다가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얘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얘를 막 물려고 하는데 옆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극받아서 무의식적으로 확 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얘는 그한 개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얘인 줄 알고 흥분해서 물리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다른 개가 옆에서 막 짖고 달라와도 얘만 공격하지 다른 옆에 짖는 개도 공격 안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상황이에요. 흰개한테 달려왔어요. 근데 인간들은 아이를 물려고 달려왔다고 지금 오판을 한 거예요. 오판을 하니까 스토리가 그 후부터 어떻게 좀, 예. 주인을 관계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죠. 얘는 굉장히 위험한 개예요. 그렇게 된다. 사람을 공격하는 개이기 때문에. 저 주인도 잘못한 거예요. 저에게 저 사람을 공격하는 개를 마당에 풀어놨어요. 묵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과도 없는 개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공격하는 개라면 이웃집에 살면서 이게 한두 번이었겠어요? 묶어서 항상 마당에 나올 때는 묶어서 나왔겠죠. 조회수가 135만이나 돼. 잘못된 정보가 지금 엄청나게 퍼져나. 예. 개하고 놀잖아요. 토크예요. 견주들 신경도 안 써요. 거기 뛰는 개들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뛰는 개 쫓아가자. 지금 그 상황이에요. 신나서 지금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흥분해가지고. 네. 애기. 네. 껑충껑충 뛰는 강아지예요, 강아지. 예, 지금도 플레이바오 했죠. 놀자라는 신호를 본 거예요, 멀리서. 얘도 애기 같고, 얘 신나서 얘도 놀자라는 신호 보고서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예. 저 집에도 애가 있고, 예. 자, 보세요. 애는 흰개가 건드려서 지금 넘어진 거예요. 이 흰개, 검은 개 보세요. 예.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써요. 둘이서 놀고 있잖아요. 계속. 예. 애는 이쪽으로 가는데 신경도 안 써요. 예. 피플도 놀라고 지금 이 행동 신호들을 보고, 야, 신난다. 놀이가 벌어졌거나 달려온 거예요. 만약에 저 아이를 공격할 생각이었다면 저개는 이 검은 개가 방해하더라도 저 애한테 달려듭니다. 그게 개의 습성이에요. 공격 본능이에요. 예. 예, 지금 놀자고 지금 보세요. 예. 쭉 미끄러지면서. 야, 놀자! 주인이 잡을 때 표정도 보세요. 예, 껑충껑충 뛰어요. 쭉 미끄러지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표정이 너무 밝아. 긴장한 표정이 아니에요. 예, 입새 벌리고 그냥 편하게. 이제 보세요.
긴장한 거 아니에요? 네. 저 노란 그 까만 개도 깡충깡충 뛰면서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네. 변주도 뭐 신경 안 크게 뭐 놀라지 하지 마. 변주도 하지 마, 하지 마 지금 하는 거고. 변주하고 지금 또 놀고 있어요. 나 잡아봐라 놀이 또 하고 있어요. 예, 네. 네, 너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되죠. 노란 개도 지금 검은 개한테 달라들 때이 으르렁대면서 이 윗입술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계속 꽁짝짝 놀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개들의 행동 분석도 못하면서 행동 심리 분석도 못하면서 의인화시키면 이런 저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저기에는 천하의 몹쓸 개가 되어버린 거죠.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사들도 이걸 보면서 공격적인 개라고 생각하지. 얘가 놀려고 했다라는 그런 걔는 굉장히 치어풀까 즐거운 개, 애들 삶이 검은 개는 다른 개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싶어하고 오히려 반대의 행동을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개라고 플레이풀한 독이라고. 이게 전 세계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나쁜 게다 되어버린 거 안타깝죠. 이게 그냥 놀고 싶었을 뿐이고 독파크가 파티가 열렸을 뿐 조인했을 뿐인데 제가 이래서 어떠한 견주가 우리가 이럴 때 이래요라고 한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한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요. 개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것을 보려면은 개의 생태 습성들을 알아야 돼. 행동 심리 습성, 생태들을 알아야 돼요. 그걸 연구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객관적인 판단을 분석을 못 하는 거예요. 훈련사들의 문제점들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훈련 방법만 공부하지 애들의 행동 심리 습성 생태는 공부를 안 해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들도 없고. 그러니까 개의 행동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훈련 방법도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훈련 방법을 선택해서 개를 잡고 있는 거죠. 왜 개한테 뭐라 그래요? 개만 잘못했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면서 왜 목줄을 채요? 왜 개를 훈련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과 훈련하는 게 전부 모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기를 얻고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개에 대해서 절대적 진리인 양 벗어나가고. 근데 뭐 일반인들도 이러한 행동 습성들 저한테 강의를 듣거나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서는 분석 못 해요.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더 감동적이죠. 이 스토리가. 예. 그렇죠. 예. 구조적 행동주의는 이렇게 행동 심리, 애니멀 레이어, 동 레이어, 브리드 레이어, 냄드 레이어에서 행동 심리들을 다 분석해요. 생태 습성까지. 그러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질문. 아니요, 동네이어 이걸 팩레이어예요. 동네 독이 독독 독에서 동네이어에서 팩 무리 생활을 하는 애들이니까 또 개기 때문에 얘네들 다람쥐 아니잖아. 다람쥐에서는 다람쥐 레이어에서는 핵 레이어가 없어요. 독 레이어에서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핵 레이어예요. 생태 습성 중에 하나의 요소가.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관계성도 1대1인 게 그런 거기서 나온, 맞아요. 네. 내가 전번에 삼각관계가 없다 걔들은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은 무조건 1대1로 생각해. 모든 것을. 멀티 태스킹을 못해요. 멀티 태스킹은 동시에 두 개를 생각을 못하고 인과관계도 생각을 못해요. 딱 꽂히면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구리도 있어요. 예. 한 개가 무리 생활하다가 만약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걔들을 깽깽 하면서 하이톤으로 자극을 하잖아요. 어떤 한 놈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반응해요. 사냥 스위치가 착착 올라가요. 피해가 막 임신을 당했을 때 반응을 한 거죠. 가능해요. 위험, 되게 위험한 심리가 불안했던 상황이에요. 예. 자극한 거예요. 사냥 본능을 스위치를 켜버린 거예요. 걔가 사냥감이 되어 스스로 사냥감이 되어 버린 거예요. 두식이가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두식이한테 꽂혀가지고 레오랑, 레리랑 찬이가 두식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보리는 계속 두식이만 패고, 레오는 보리만 패고, 하지 말라고. 나는 한 놈만 팬다예요. 그게 걔들의 습성 본능이에요. 근데 그런 게왜 생겼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 마리한테 집중해가지고 의사결정 장애가 일어나면 안 돼요. 한놈딱 정하잖아요, 리더가. 그럼 걔만 쫓는 거예요. 일제히. 여기 다구리 치는 거랑 걔 비슷하죠, 상황이. 나머지는 다 두식이한테 고쳤는데 레오는 보리한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상황을 예. 빨리 끝내려고 그래. 아니요. 예. 레오도 흥분했을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일단 끊고 우리의 자유 토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